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 매장이나 행사장에서 흔히 쓰이는 임시 천막입니다. 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선 보다 좁은 폭의 그늘막이 보입니다. 바람에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마다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행사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서울 시내 자치구 10곳 이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구조나 미관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6.5? 7점? 6.5? 이유가 있으면? 추박스러운 거? 좀 더 깔끔하게? 도시 미관하고는 좀 맞지 않고 만에 하나 이제 태풍이나 돌풍이 불었을 때 그게 날아갈 수 있어요. 모래주머니는 해놨지만 날아갈 수도 있고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확보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서울시는 서초구가 설치한 중대형 파라솔 형태를 권장합니다. 기둥이 한 개만 있어 보행을 막지 않고 강풍이 불 때는 바로 접을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 강동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설치했습니다. 다만 파라솔 하나의 가격이 200만 원으로 구입 비용이 큰 게 문제입니다. 한편 그늘과 벤치, 광고판 기능을 결합한 성동구의 횡단보도 쉘터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사실상 철거를 권고해왔습니다. 시는 이처럼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그늘막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가 협의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란이 된 성동구 쉘터에 대해선 서울시 의회가 오는 17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정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